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영상은 조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서는 이렇게 팔레트를 처음 펼친 화면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. 조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으면은 어떤 조합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. 이것도 다 아시는 걸 건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.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어요.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고요. 그리고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돼요. 빨, 노, 파를 기준으로 요 사이의 색들을 섞으면은 요 색, 요 색, 요 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벌써 이 색이 다 생겼죠.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남색, 그리고 청록색, 이런 뭐 연두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노란색 비율을 더 높이면 되고, 여기서 파란색 비율을 더 높이면 되고, 여기서 파란색 비율을 더 높이면은 보라보다는 남색. 뭐 이런 식으로 색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팔레트의 거의 모든 색이 이미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뭐 여기 없는 갈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은 이 갈색 계열이 나와요. 요 공식을 일단 기억하시고 나서 이제 이 안에서도 또 색이 되게 세분화되잖아요. 뭐 따뜻한 와인색, 차가운 와인색, 따뜻한 파란색, 차가운 파란색, 따뜻한 초록색, 차가운 초록색, 뭐 이런 식으로요. 웜한 색들을 만들고 싶다면은 웜한 계열의 색을 더 섞으면 되고, 쿨한 계열의 색을 만들고 싶다면 쿨한 계열의 색을 더 섞으면 되거든요. 내가 원하는 색이 따뜻한 색인가, 차가운 색인가,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확히 어떤 색인가를 생각해주고 이 서로의 색을 섞으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색을 하실 수 있다,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자, 이렇게 조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러면 굳이 그냥 빨도 파면 사가지고서는 다 섞었으면 되는 걸 모터로 그렇게 많은 색이 든 팔레트를 사느냐 같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. 그 이유는 이미 만들어진 걸 쓰면은 더 편해서라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,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채도가 점점 떨어져요. 그러니까 원래의 그 선명한 색이 나오기 힘들다는 말이겠죠? 요것도 섞어서 썼을 때 보시면은 이거에 비해서 이게 채도가 훨씬 떨어지잖아요. 원래 만들어진 거를 사서 쓰는 이유가 왜인지 아실 수 있겠죠? 자, 그럼 이걸 이제 응용해서 칠해보는 걸로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수 있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